아무렇지 않은 척. 네, 아무렇지 않은 척. 뭐. 속으로는? 속으로는 엄청 끙끙 앓는 거죠. 궁금하구나. 써보신 적 있으세요?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 써본 적 있어요. 그냥 계속 예를 들어 열 번에 진짜 열 번 다 연락하고 싶은데 네. 두 번밖에 안. 아, 싫어. 맞아, 정말 싫어. 왜 그렇게 정말 싫어 여자들 밀당하는 애들. 근데 아니, 이게 밀당이 아니라 열 번 하면 열 번 다 대답해줘. 왜 두 번밖에 안 하고 그래. 나 제일 싫긴 하니까 밀 때는 답 안 해주고. 김영수 씨한테는 진짜 싫어서 안 하고. 눈치가 좀 있어라, 눈치가. 딱 그래도 그럼 싫다고 싫다고 반응하는 거 해줘. 그냥 아니라고. 밀당이 아니고 그냥 밀어낸 거예요. 밀은 거야? 일방적으로? 그 김영철 씨, 네. 근데 오늘 그 의상과 헤어는 뭡니까? 저기 왜요? 제가 듣기로는 김영철 씨가 예. 이승기 씨를 좀 따라하려고 머리랑 이렇게 좀 바꾸셨어요. 아, 지 뭘 오야! 누가 누굴 따? 미용실도 못 가? 보스를 지켜라. 정말? 지성 씨 머리 따라한 거예요. 뭘? 저 죄송한데 네. 피부가 지성이에요. 아, 저기. 아, 참. 아, 오늘 해답은 책 속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 생각을 병원인가요? 하고. 병원인가요? 병원인가요? 그 마음 속에도 없다면 제 노래를 들으세요. 아, 참. 너무 잘했어. 반응 좀 해줘요. 야, 재환아, 내가 왜 그 신을 안 찍었냐? 밴드 신을 안 찍었냐? 어? 어, 정말요? 네, 솔로 무대에 비해서 약간 좀 약하다고 하는 거. 바지를 찢자. 바지를 찢자. 집을 나왔었어요. 그냥 막 할 때 좀 많이 때려요. 아니, 저 죄송한데 안경은 돌려주세요. 속았어요, 조금. 이어서 비전의 썸머타임. 나보다 이쁘고 어린 것들은 절로 가! 이러면서. 그냥 집에 계세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다사랑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농수산 홈쇼핑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삼통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